근데 최준 의원님께서 상대 그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최준 의원님께서 그 재판을 받고 계신 분, 혹은 재판 중에 이제 무죄가 나오신 분에 대해서 뭐 이해 충돌이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좌진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가 보좌진의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위 사문서 작성과 행사, 그다음에 정치 자금 위반까지 앞으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일이 있는 그런 이해 관계 당사자가 될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걸 갖다가 예측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동료 의원들한테 비판하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자중하시고 본인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김승원 의원님의 발언에 대단히 유감이고요. 뭐 양쪽이 잘하자라는 취지로 하면서 상대방 의원은 굉장히 인신모독을 하네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제옷사 입습니다. 그리고요, 저 어떤 카톡 문자 때문에 힘든 일도 없고요, 어떤 국회의장을 향해서 어떤 인격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법을 만들고 갑자기 전세 자금을 확 올려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네? 재산신고.